저기 오차 있어. 밥도 있어. 절대 모자랄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얘 많이 안 먹더라고 생각. 이제 너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구나. 어떡해. 파이팅.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야, 2년 후딱 하는데. 진짜요? 너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게 되다니까. Hey folks, you are now ready to start boarding for flight number 21. Main light가 어디있는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보냈는데 이 전등이 두 개였더라고요. 화장실이고요. 욕실은 욕조는 쓸 일 없을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무서워서 TV 켜고 잤어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 와우. 어? 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니, 난 멋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선글라스를.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엄청 유명한 시티 크릭 센터라고 쇼핑몰이래요. 근데 저 지금 친구가 없어서 이따 갈란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진짜. 어제 밤에 그 기내식.
지금 약간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다른 종교 교회에 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멋있다. 예쁘게 잘해놨다. 오. 와. 근데 아까 저기 들어올 때 노숙자 만났거든요. 제가 딱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을 때 백발의 긴 머리를 하고 있어서 여잔 줄 알았어요. 딱 뒤를 돌아보는데 이빨이 하나밖에 없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길래 그냥 이러고 그냥 나왔는데 여기도 독자가 있네. 여기는 한국보다 더 더운데 되게 습기가 없어요. 아예 그냥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건가? 어쨌든 저는 짐을 챙겨가지고 리프트를 타고 유니온 빌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리프트 기다리고 있어요. 도저히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요. 지상철을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짐이 두 개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계속 밖에 돌아다녔거든요.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엄청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더위도 안 먹고. 어저께인가? 어저께 무슨 스탠포드 몰? 갔다가 너무 더위 먹어가지고 말을 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차가워요. 저 아까 푸드코트에서 감기 걸릴 뻔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 이 호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시. 여기 도착했는데 다운타운 가면 이게 원이래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세큐리한테 물어봐가지고 SS 다운타운 가면 원 이랬는데 아 투라 그랬는데 원이라 그래서 좀 데려다 주신대요. 숙소에 도착했고요. 문제 살고 있더라고요. 룸메이트가 이게 막 청소도구 함인 것 같고 여긴 키친. 이렇게 보면 딱 혼자 살기 좋아요. 넓어요. 이제 이걸 좀 깨끗하게 물티슈로 닦고 정리를 해봅시다. 에이오 에이오. 이거 뭐 이불을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 나 이런 색 안 좋아하는데 짜증나. 지금 월마트에서 거의 2시간째 돌고 있는 건데 너무 넓어서 힘들어요.
빵 같은 게 엄청 쌓여. 지금은 11시 20분 전이고요. 그 인천공항 번역 알바할 때 만났던 오빠랑 어저께 월마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핫케이크? 팬케이크 먹게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하나도 안 습하고 그랬습니다. 와우, 스피니치 앤 머쉬룸 오믈렛. 오믈렛도 맛있겠다. 저 이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 음식만 찍을 것 같긴 해. 아, 너도 유튜브에? 응. Thank you. Vivi, yeah. Welcome. Oh, wow, 괜찮은. 은근 없다고? 한 번도 없어. 없을 것 같은 맛이야. 메로나를 녹인 맛이야. 어, 혀가 완전 찌릿찌릿했어.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 좋아하는데 끊었어. 와우. 괜히 좋네. 네. 어제도 갔다고요. 아, 그러네. 근데 내가 어저께 월마트 갔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리프트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숙자가 나한테 와서 말 건 거야. 지금 처음으로 도서관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프레시맨 웰컴 파티? 뭔가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거길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 감기가 걸렸어요. What the fuck? 그래서 약도 챙겨왔어요. 대박인데? 마스크 써야 되나? 오늘 화장은 잘 됐어요. 어젠 살짝 갸루 같았는데. 나 이거 옛날에 영알람인가 그런 데서 본 거 같은데. 응. 아니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오빠가 호들갑 떨어가지고 더 무서운 줄 알았어.
포도 맛도 있다. 직구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Neighborhood Night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룸메이트 제가 하고 처음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봤는데요. 아주 귀엽더라고요. 다슬이 닮았어요, 다슬이. 다슬이 잘 있니?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귀엽다고 말했어요. 예! Yeah.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받고, 그거 한번 써볼까요, 지금? 그것도 바꿔보세요. 힘들어지. 카드 하는 무슨 홀더도 받았고, 뭘 많이 받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와우. 불인데? 뷰가 미쳤습니다. 진심으로. 와, 힘들어. 뒤지겠네, 진짜. 와,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란. 여기는 근데 차가 있어도 제가 차를 잘 못 모거든요. 바쁘시고. 근데 차가 없어서 누구랑 부딪힐 일 없을 듯. 오.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집에 기숙사에서 연어나 뜯어 먹을까 이 생각했는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 힘들어. 그리고 저 내일 일요일이니까 교회도 가고 운동도 갈 겁니다. 이 안경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오. 근데 여기 단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서 모든 세상이 노랗게 보여. 굿! 예! 핑크색 반바지 입었어요. 이런 거 주는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핑크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안 사는 건데. 이게 진짜 에이션, 티피컬 에이션 같다. 아닌가? 와. 걸리겠는데? 네, 저희 어머니 거. 네. 이거 엄청 많아. 와. 야, 저기서 만든 치즈 맛있겠다. 와. 저렇게 방목하면서 키우면. 여기도 엄청 많아. 저기도 있네. 근데 초가 이거 토를 안 나온 거.